자, 우리 이전에 렌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스테이트 값을 참조해서 UI를 만든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그렇게 정적이지 않죠. 어떻게 돼요? 사용자가 여기다가 이렇게 막 글을 쓸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 어떤 걸 예상해요? 여기에 이 추가된 글 목록이 갱신되는 걸 예상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동작하는가, 리덕스가. 살펴봅시다. 자, 이 Submit 버튼에는 이렇게 생긴 이벤트가 걸려 있어요. 예, 그래서 onSubmit 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StoreDispatch 누구예요? 이거죠. 에게 보시는 것처럼 객체를 하나 전송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타입이 Create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객체를 Action이라고 해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Action이라고 하는 거 여기 있는 요 객체 있죠? 요 객체가 액션이고요. 이 액션이 디스패치에게 전달이 됩니다. 자, 여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자, 그럼 이 디스패치가 하는 역할이 뭐냐? 디스패치는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 리듀서를 호출해서 스테이트 값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난 다음에 서브스크라이브를 이용해서 렌더 함수를 호출해줘요. 그럼 화면이 갱신되는 거예요. 자, 우선 디스패치가 리듀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먼저 볼 건데 디스패치가 리듀서를 호출할 때 두 개의 값을 전달해요. 두 개의 값. 첫 번째는 현재의 스테이트 값을 전달합니다. 또 하나는 이 액션 데이터, 여기에서 보면 요거 있죠? 요 객체 있잖아요. 이 객체를 전달해요. 코드로는 이렇습니다. 리듀서의 코드는 보시는 것처럼 이 파라미터가 state와 현재의 state죠. 그리고 action, 우리가 dispatch를 통해서 보낸 예, 데이터죠. 이 두 개의 값이 공급되어 누구에 의해서? dispatch에 의해서 이 함수가 호출된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에 보면은 코드가 action의 type이 create이다면 에 여기 이렇게 코드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기 있는 이 스토어에서 액션의 타입이 create가 얘니까 리듀서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코드는 이 액션을 대응하는 저 액션에 대응하는 리듀서 코드가 지금 보고 계신 이 코드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구체적인 내용 보려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코드를 막 가공해가지고 뭘 해요? return을 해주거든요. 그때 이 return해 주는 객체는 state의 새로운 값이 돼요. 즉, reducer는 state를 입력 값으로 받고 action을 참조해서 새로운 state 값을 만들어내서 return해 주는 state를 가공하는 가공자입니다. 자, 어려워요. 이거 한 번에 이해 안 된다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용어들에 익숙해지는 정도로 만족하십시오. 자,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듀서가 리턴하는 값이 새로운 스테이트의 값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스테이트의 값이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렌더가 다시 호출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거를 디스패치가 Subscribe에 등록되어 있는 이 구독자들을 다 호출해 줍니다. 그러면 렌더가 호출이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전에 봤던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get state로 가서 state가 요걸 가져온 다음에 그리고 렌더가 화면을 갱신해 주면 이제 어떻게 된다? 새로운 state에 맞게 UI가 바뀌게 된다. 이렇게요. 이것이 리덕스가 동작하는 전체적인 흐름, 요소, 이러한 것들입니다. 자, 핵심은 스테이트예요. 그 다음 핵심은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우리가 화면을 그려준다. 라는 게 핵심이고, 또 하나의 핵심은 중간에, 스토어에 있는 스테이트에 직접 접속하는 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getState를 통해서 값을 가져오고 dispatch를 통해 값을 변경시키고
subscribe을 이용해서 값이 변경됐을 때 구동될 함수들을 등록해 준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은 바로 이 reducer를 통해서 state 값을 변경한다 라는 거,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 결국에 아마 여러분이 가장 심란해할 부분이 reducer일 거예요. 굳이 왜 저렇게 하나? 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왜 이렇게 하는가를 살펴봐야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